한국 배우 김영옥 씨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역으로 활약 중인 최고령 여배우이며 마이웨이라는 인생 다큐에서는 김용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김영옥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교통사고와 가슴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 배우는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끌려가는 등 가슴 아픈 가정사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6.25 전쟁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큰 오빠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2학년인 21살이었고 그때는 가족들이 인민군에 끌려가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가 큰 오빠와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큰 오빠를 부르러 왔는데 어머니는 친구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며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소집을 하기 위해 친구에게 큰 오빠를 불러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큰 오빠는 결국 학교로 달려가 인민군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북한군에 끌려가 생별을 하게 된 큰 오빠의 이야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오빠를 다락방에 숨기고 불러올 수 없도록 막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은 50년 동안 큰 오빠의 행방을 모르았고 그를 이미 잃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별세한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북한에서 가족을 찾는 큰 오빠 김용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의 내용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장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김영옥 씨는 오랜 세월이 지나 2000년에 이산가족 상봉에서 큰 오빠를 제외한 일화를 드러내며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야 금강산에서 큰 오빠와의 상봉을 이뤄냈는데 그때 큰 오빠는 이미 71세의 나이로 턱턱이는 한 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 김영옥 씨는 큰 오빠를 다시 만나지 못했으며 현재 그가 살았는지 아니면 미쳤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주변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영옥 씨는 2015년에 더욱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큰 손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당시 27살이던 김영옥 씨의 손자는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가 인도까지 올라와 손자를 치게 되었고 손자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 대포차였으며 운전자는 너도 없었다고 합니다. 2499일에 걸친 손자의 치료 동안 김영옥 씨는 손자의 손을 주무르고 수건으로 닦고 마사지를 해주며 돌봐주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후에는 고뇌 끝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녀의 강한 의지와 집념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옥 씨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힘들게 버텨왔지만 그 덕분에 손자는 이후 의식을 회복하고 휠체어를 타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영옥 혹 씨의 딸은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꿈을 품고 있던 여중생 시절 김영옥 씨는 학교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1958년 20살의 나이에 한국 최초의 TV 방송국에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연극 촬영 중에 NG가 나와도 그대로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녀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 불이 나면서 무대를 잃게 되었고 그녀는 아나운서로 시작하여 다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에서부터 어머니의 역할을 연기하던 그녀는 연극에서는 28세, 드라마에서는 31세처럼 젊은 나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는 김영옥의 연기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두 시베리아 벌판에서 시작되는 속사포 대사가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대사는 어린 시절 동네 약장수의 얘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김영옥 씨는 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서도 다재다능한 캐릭터로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김갑수가 사기꾼들의 소를 몸에 좋다는 돌덩이를 사게 되는데 이때 김영옥 씨는 금자씨로 분장하여 사기꾼들을 찾아가 화려한 언어로 속여 환불을 받게 됩니다. 또한 1991년 KBS 드라마 옛날의 금잔디에서는 김영옥 씨가 대한민국 배우로서 최초로 치매 환자의 역할을 수행해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그녀는 다시 한번 연기의 폭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치매 환자를 연기하면 일부 시청자들은 치매에 시달리던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려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
그녀는 치매 환자의 역할을 연기할 때 더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85세가 되었던 올해에도 그 주변에는 치매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옥 씨는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며 이렇게 말하며 자유로워지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나이에 이르면 치매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주 우면산으로 산책하러 가며 건강을 챙기고 매년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김영옥 씨는 자녀들에게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고민하지 말고 꼭 요양시설에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좋은 시설에 맡기고 자주 보러 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모아놓은 돈을 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삶을 즐기며 보낼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고민 상담 프로그램 진격의 할매돼서 박정수 씨와 함께 출연하여 여전히 어른이 되어도 힘들어하는 세대와 30대, 40대에게 따뜻한 감동과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매 MC로서 김영옥 씨와 공동 MC인 박정수 씨는 때로는 시골집에서 만난 할머니들처럼 친근하면서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약하는 프로페셔널이자 인생 대선배들입니다. 그들은 글러먹은 사고방식으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가차없는 돌직구를 날리며 매혹적인 현장을 만들어냅니다. 조기 명옥 씨와 공동 MC인 박정수 씨는 각자 가슴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1972년 MBC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신인 연기상을 수상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혼과 함께 3년 후에는 연예계를 은퇴했습니다. 이 은퇴의 배경에는 스스로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그의 연기자 생활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수 씨는 사업하는 남편을 내조하며 아픈 시부모를 돌보고 전업주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1년도 안 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6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연예계로 돌아온 박정수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이혼한 후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남몰래 투병 생활을 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MBN 모던 패밀리에서는 전직 아나운서인 김영옥의 남편인 김용길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그때부터 김영옥은 박정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남의 떡이 커 보이지라고 맞받아칩니다. 중앙대 방송국에서 처음 만난 김영옥과 남편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었고 진명옥은 국어국문과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나운서로 입사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김영옥은 아나운서 생활을 그만두고 성애자가 된 뒤 24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현재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김영옥은 자신이 작품을 잘 마무리하고 아파도 아파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아프더라도 끝까지 완성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년 전 사고를 당한 손주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며 하늘이 때로는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노래를 듣다가도 울컥하며 언제든지 눈물이 나오며 체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김영옥은 이사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집을 공개하며 친한 동료 배우 전원주와 선우용녀를 초대했습니다. 선우용녀가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달고 짠 음식은 일절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우용녀는 뇌경색을 앓았고 김영옥은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2009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 여운계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우용녀는 작품이 들어와서 했다고 하면서 좋아했고 그 작품이 장화홍련이었고 여운계가 의사다 말렸는데 죽어도 좋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여운계가 맡은 역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 역이었는데 주로 밤에 나가는 장면을 찍다가 폐렴에 걸려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에 선우용녀, 즉 여운계를 만났을 때 그녀는 총통 부은 다리를 감춰 나한테도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다는 추억을 나눴습니다. 김영옥 씨는 많은 배역을 해보았지만 사극에서 왕비나 대비 같은 역은 거의 해보지 못했다며 청나라의 서태후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역거를 연기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미 씨는 서태후처럼 하고 싶다니 중국 가서 하라고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영옥 씨는 어떠든 넘긴 나이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뛰어난 연기를 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로 노래 연습을 꼽았습니다. 방송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성 연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TV조선 드라마 미스터트롯 명웅 씨의 열혈 팬임을 인증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최고령 여배우 김영옥 씨는 앞으로도 꾸준한 방송 활동으로 많은 후배들의 롤 모델이자 배우로서 대중들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